여성분들이 지금까지 알수 없었던 남자들의 행동의 팩트를 체크드립니다. 핫도그TV의 팩트체크! 자, 오늘의 사연. 제가 생활과 화장이 많이 다른데 남친 보여주면 많이 놀랄까요? 자, 핫도그TV의 가장 큰 장점이 뭐예요? 팩트를 말해주는 거죠. 저희가 팩트.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쌩얼 보면 솔직히 깜짝 놀라요. 저도 여태까지 많이 깜짝 놀랐었어요. 개인차가 조금씩 있긴 했지만 대부분은 깜짝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절대 보여주면 안 된다는 얘긴가요? 그건 또 절대 아니죠. 쌩얼 본 이후로 전 여자친구들한테 정이 떨어지거나 좋아하는 마음이 식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런 건지, 여자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팩트를 체크해드립니다. 일단 이유는 간단해요. 이제 더 이상 외모만으로 여자친구가 좋고 싫음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의 사이가 된 거죠. 맨 처음에는 외모가 좋고 마음에 들어서 만났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정이 들면서 그 사람 자체의 매력에 빠지게 되면 어느 순간 그 사람한테 상대방의 외모는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쌩얼을 보여줬는데 기겁하고 막 도망간다? 그거는 애초에 살이 조금만 찌거나 내가 조금만 못나져도 나를 버리고 도망갈 사람이었던 거죠. 맞아요. 자, 그런데도 자신이 없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 지금부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알고 있어요. 여자분들이 진짜 쌩얼과 가짜 쌩얼이 있다는 걸. 쌩얼이라고 남친한테 말을 해놓고 가짜 쌩얼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비비크림이랑 틴트 정도만 발라줘도 남자는 그게 쌩얼인지 아닌지 몰라요. 절대 모르죠. 남자들의 화장을 했다랑 안 했다의 기준은 눈화장 진하게 한 거랑 입술 새빨갛게 칠한 거, 그거거든요. 쌩얼이 자신이 너무너무 없는데도 굳이 뭐하러 남자친구한테 내 자신 없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냐는 얘기예요. 굳이 나의 순도 100%의 쌩얼을 보여줄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자, 어쨌든 오늘의 결론은 좋은 사람은 뭘 해도 좋아요. 여자분들이 남자친구 군대 간다고 머리 빡빡 민 모습 보면은 정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남자친구가 정 떨어진다는 건 그런 사이의 정도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팩트입니다.